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속터미널에 가서 새로운 립두 개를 구매해 왔어요. 그런데 이 립을 사용을 하기 전에 이걸 치약으로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펜촉을 제작을 할때그 제작 과정에서 왁스랑 이제 뭐 바니쉬를 발라가지고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잉크를 쓰게 되면 잉크가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닦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라이터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감자에다가 이제 뭐 닦아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치약으로 닦아내요. 그래서 오늘은 이립두 개를 닦으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붙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구매한 건 이거 두 개인데, 제가 원래 이 호박잎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는데, 그 홍대에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까지 찾아가가지고 한가람에 가서 구매해 왔습니다. 이거는 2,000원이었고, 지금 이거 핑거잎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발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건 3,000원이었어요. 더 비싼 걸 우발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이제 닦아줄 거고, 이제 잎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잎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이 잎도 보관을 하려고 구매했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분리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하게 될 때는 이제 필요한 것만 하나씩 빼가지고 다니려고 요것도 하나 구매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알약 케이스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길게 생긴 그 칸칸이 나눠져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벌집 모양으로 구매한 이유가, 이 잎이 좀긴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너무 길어서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긴 잎이 있어가지고, 칸칸이 되어 있는 그 알약통은 얘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벌집 모양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따 넣어볼게요. 안 들어가면, 알약통으로 그냥 써야겠어요.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열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치약으로 할 건데, 이 치약은 이제 다 써가지고 거의 안 나오는 치약인데, 요걸 마지막으로 짜서 쓰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겸으로 할게요. 그래서 주겸을 좀 짜서. 너무 알차게 썼나 봐요, 제가. 칫솔도 제가 사용하던 칫솔인데, 이거 이제 버리려고 이제 모아놨던 칫솔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 립을 문질문질 해줄게요. 문질문질.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묻혀놓고, 이제 아래에다가 내려놓으면은 당연히 치약이 묻게 되니까, 미리 이렇게 휴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칫솔로 문질문질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다가도 이제 이 립을 좀 깨끗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약으로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고, 일단 처음에는 좀 묻혀주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른 것도 문질문질 해줄게요. 다른 분들은 뭐, 아이고. 라이터로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라이터가 없고, 뭔가 불이 날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냥 치약으로 합니다. 자, 저번에는 제가 그냥 블로그에 사진으로만 올렸는데, 그냥 오늘은 영상으로도 남겨봐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고,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립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세척할 겸 그냥 한 번씩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른 거 사올 때마다 같이 닦아주는 느낌?
이건 예전에 한 번씩 다 닦았었던 립이라서 새로 구매한 립을 좀더 닦아줄게요. 자, 이렇게 닦았으면은 이제 이거를 물에다가 헹궈줄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왔거든요, 물을. 자, 이렇게 한번 씻어준 다음에 한번더 닦아줄게요. 난 휴지로 이제 물기가 없도록 한번 꾹꾹 눌러서 이제 이렇게 건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물에 넣어서 좀 닦아주고 제가 이 호박잎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원래 호미와방 거기에 홍대에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두 번이나 갔는데 거기에는 이 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저 님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거기까지 전철을 타고 아 근데 물론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것도 있어요. 오로지 저것만을 위해서 간건 아니고 이제 강남역에 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간 김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정말 없도록 깨끗하게 마른 휴지로 한번 닦아주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립까지 다 세척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온 이 케이스에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립이 많아지면 이거를 이제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면은 이거를 또 구매를 해서 총 6개까지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짠. 일단 요거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이거는 요 타입만 넣고, 자, 요것도 넣어볼게요. 에휴. 이게 좀 길긴 한데, 이것도 요렇게 넣으니까 쏙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립을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펜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원래 있던 펜촉이고, 새로운 펜촉, 핑거 펜촉이랑 호박잎 펜촉, 이두개 한번 써볼게요. 이 종이는 제가 그 연습용으로 썼던 건데, 이 뒷면에다가 적어볼게요. 버리지 않고 모아두길 잘했네요. 테스트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잉크는 그냥 있는 걸로 쓸게요. 이거는 좀 열기가 힘드니까 열기 편한 그 잉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 닙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휴지를 미리 준비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었던 요거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잉크를 붙이고.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글자가 11글자 정도 써져요. 이 립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하면은 11글자. 그리고 이제 요두 글자는 거의 외곽 라인만 나왔죠. 제가 이 립이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굉장히 이제 한번 찍었는데 여러 가지 글씨를 쓸 수가 있고, 이 세로로 긋는 그 획이 좀 약간 도톰하면서, 이제 위에는 약간 도톰한데 아래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립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는 이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우발적으로 구매한 이 핑거 립도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핑거 립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이렇게 잉크를 묻히고, 그 똑같은 크기로 할게요. 이걸로. 지금 이만큼 적었는데도 그 잉크가 나와서 계속 적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잉크가 안 나오네요. 첫 번째 립보다 훨씬 많이 글씨를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적다가 이제 안 나왔는데, 지금 엄청 글씨를 쓸수 있는 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쓰는데 이제 뭔가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 종이를 긁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우발적으로 구매를 한 립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립두 개를 사용해 봤습니다. 잉크는 이제 사용하고 꼭 이렇게 뚜껑을 닫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잉크를 이제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잉크 같은 경우는 한번 묻으면 절대 잘안 지워지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버리고 저는 오늘 캘리그라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